신약성서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본문이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들여다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의미를 세심하게 고려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경식 신약학 교수가 신약성서에서 인용된 구약 본문의 의미를 탐구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은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한 본문을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히 두 텍스트가 만나거나 신약이 구약을 일방적으로 삼킨 것이 아닌 신약과 구약이 서로를 품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품은 구약 본문을 해석해가며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거나 원래 문맥과 무관하게 인용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합니다. 성경의 특정 본문만 떼어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신약 저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 본문의 원래 문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용했음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교회 안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를 다룬 책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펴냈던 안정혜 작가가 신작 영생을 주는 소녀 1권을 발표했습니다. 책은 기동 만화 온라인 플랫폼 애꿀툰에서 연재했던 웹툰 21화를 8화로 재구성해 펴낸 것으로 교회 내 여성폭력 현실에 과학 기술을 접목해 탄생시킨 SF 만화입니다. 책은 전작 비혼주의자 마리아에서의 소재를 연결해 교회 내 여성폭력을 대하는 시선과 편견을 그리며 교회가 이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소개합니다. 현재 애꿀툰에서 시즌2가 연재 중이며 추후 2, 3권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3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이자 교육과정 이반자로 일해왔던 미국의 잭 클럼펜 파우어가 주일학교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복음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을 교육할 것을 권면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에서 저자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위를 교정하는 데 치우친 교회 교육 현장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행동이 아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복음 전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책의 1부에선 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그것을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2부에선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 부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을 가르치면 죄나 순종의 엄중함에 관대한 것처럼 들린다는 반론에 대한 12가지 답변을 실고 있습니다. 미국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의 신간 '확신 기도의 힘'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와 혼돈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힘과 위로를 전합니다. 저자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고, 이 확신은 기도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 확신에 찬 기도 생활을 해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